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사문진 나루터. 옛날 보부상들이 부산에서 낙동강을 거슬러 대구로 오는 뱃길로 이용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대일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한 외물고가 있었으며 낙동강 물자 수송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영남 물류의 중심지라 불리는 사문진 나루터를 찾아왔습니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이곳은 조선시대 많은 보부상들이 물류의 거점으로 지나던 곳인데요. 제가 한번 직접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 3월 26일 미국인 선교사 사이드 보턴 부부가 피아노를 한국 최초로 이곳을 통해 대구로 가져왔으며 일제강점기 때에는 이규원 감독의 영화 인자없는 나룻배의 촬영지였다고 하는데요. 사문진 하면 또 피아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우리나라 최초로 피아노가 들어온 곳이 바로 이곳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사진처럼 이 짐꾼들이 피아노를 옮길 때 이렇게 등에 메고 옮겼다고 하는데요. 근데 등에 메고 오면서 어떤 피아노 소리가 나니까 낯설게 느껴졌겠죠. 이 피아노 소리를 귀신 소리가 난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통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피아노가 최초로 들어온 것을 기념해서 달성군에서는 매년 가을이 되면 달성 100대 피아노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행사를 관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모습은 1993년 화원읍과 고령군 다산면을 잇는 사문진교가 개통되면서 사문진 나루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으나 피아노 광장을 조성하고 전통 주막촌을 복원하는 등 사문진 나루터 일원의 역사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송혜 선생님도 좋아하셨던 파전과 막걸리였나 보네요. 저도 먹고 싶어지는데요. 사문진 주막촌 앞에는 이렇게 커다란 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무려 500년이나 된 팽나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곳 사문진 나루터를 찾은 배들이 배줄을 이 나무 둘레에 묶어두는 그런 역할로 쓰였다고 합니다. 정말 오래된 나무고 또 정말 큰 나무죠? 주막촌에는 초가 지붕을 얹어 옛 나루터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사문진 나루터 주막촌 중심부에 팽나무, 소떼와 장승이 서 있으며 피아노 유입지임을 알리는 각종 조형물이 공원 곳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네, 나루터 주변을 걷다 보면요. 이렇게 포토존이 마련돼 있어서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요. 또 이곳에 앉아서 이렇게 넓게 펼쳐진 낙동강변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낙동강 주변을 운행하는 유람선 선착지인데요. 바로 이 아래에서 유람선을 타시면 낙동강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사문진 나루터에서 출발해 달성습지를 비롯한 달성보 일원까지 운항하는 유람선도 운항 중입니다. 유원지 일대는 대구시 2호 관광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누림길 화원지구에는 역사문화체험관, 상화대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자연 생태자원을 활용해 고분공원, 고분전시관, 전망대, 먹거리타운 등
문화관광예술공간을 조성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지나서 마비정 벽화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이 마을 이름이 마비정인가요? 네, 어떤 마비정입니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자어로 말마자, 날빗자, 정자정자 또는 우물정자를 쓰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건 마을의 유래와 관계가 된 거겠죠. 예. 그래서 요 첫 번째 유래는 여기 그 산을 넘어가면 청도가 있거든. 경북 청도. 네. 청도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그 하원장을 보러 갈 때 이 동네에서 말을 쉬어 갔다고 해서 마비정이라는 설이 있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이 동네 사람들이 직접 말을 키웠다고 해서 마비정이라는 말을 이제, 키우던 동네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의 슬픈 전설이 있는데요. 네. 옛날에 이 동네에 비무와 백희라는 두 마리 살았는데 네. 비무는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천리마였고요. 백희는 아름다운 암마리였어요. 네. 우리가 부부처럼 살고 있었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고담이라는 장수가 천리마인 비무를 전쟁터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네. 그때 마침 이제 비무는 약초를 캐러 가고 없었어요. 없었고 백희가 혼자서 이제 집을 보고 있었는데 백희는 그냥 자기가 이제 비무가 그 전쟁터에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걱정 때문에 자기가 비무인 양 그렇게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갈 결심을 하신 거네요. 네, 나갈 결심을 한 거죠. 근데 마고담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로 천리마인지를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활을 쏠 테니까 활을 따라잡지 못하면은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백희는 활을 따라잡지 못했겠죠. 하고 비무가 돌아와서 보니까 백희가 쓰러져 있으니까 양지바른 곳에다가 묻어주고 이 동네를 떠났는데 다시는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네. 정자를 짓고 말의 영혼을 위로하였다고 해서 그래서 생긴 전설입니다. 말의 슬픈 사랑 이야기네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 여기 벽화마을 초입에 보니까 말 두 마리가 네. 보이더라고요. 네. 쟤들이 비무와 백희인가요? 그렇죠. 검은 말이 비무고 네. 백희입니다. 흰 말이. 에서 보니까요 벌써부터 이렇게 아주 서정적인 벽화들이 가득한데 그렇죠. 이 마비정이란 마을이 벽화만 마을로 탄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마을에서 어느 날 이제 그 원래 상간 오지마을이었거든요. 네. 상간 오지마을이었는데 정말 조용한 오지마을에 어느 날 군수님이 한번 와 보시고는 벽화마을로 한 변신시켜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안을 이제 받아들였고 처음에는 초입에만 한 25점 정도 네. 그렸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이제 그리게 되었어요. 온 마을이 지금 실제 주민들이 살고 계신가요? 예, 한 30여 가구, 한 7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죠. 그럼 저희가 둘러볼 때 좀 어떻게 조용히 다녀야 되는 건가요? 네, 여기는 조금 그렇게 우리 배려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분들이 그래도 내 삶의 공간을 이렇게 내놨는데 그래도 우리도 탐방객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배려를 주민들을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니 곳에 이제 벽에다가 벽화를 만든 그렇죠. 예. 저희도 직접 한번 둘러볼까요? 네, 그럴게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지진 꽁댕가 저꽁 옆에 넣고 있을 때 좋을 거 있고 밟고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렇게 네. 이야기하세요. 그러네요. 아이들도 관심 갖고 볼 수 있게끔. 예, 어제는 이런 거는 이상하죠. 그렇죠. 결혼식인데. 근데 무심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가는데. 마을이 예. 조용해요. 그렇죠. 지금 그래도 여기 그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좀 그렇죠. 그리고 새로 이제 들어온 세컨 하우스로 이렇게 오던 분들도 좀 가끔 있어요. 아 정말 정겨운 시골 네. 산골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저는 여기 오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네. 예, 또 우리 여가집에 온 느낌도. 그리고 여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여 그림이 제일 먼저 그린 그림이에요. 이 동네에서 제일 먼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창가의 찌르레기예요. 네, 찌르레기. 예, 네. 원래 이 그림 자체를 그린다는데 저 창도 그림 속으로 포함시키는 거죠. 창가의 찌르레기 예쁘죠? 네, 그러네요. 마을 전체가 60, 70년대를 배경으로 정겨운 농촌의 풍경을 토담과 벽담을 활용하여 벽화로 꾸며져 있으며 국내 유일의 연리목 연리지의 사랑나무와 국내 최고령 운나무 등 자연과 호흡하며 벽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그거 만드는 거예요? 뽑기. 이게 지역마다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 이거 뭐야? 우리는 뽑기라고 하는데. 달고나? 이거 달고나 맞아. 예. 이렇게 찍어서 모양 틀고. 그렇죠. 예. 재밌어. 사자꽁? 정말 처음 영화 그 포스터 메고 다니면서 영화 광고를 했죠. 춘향전. 아~ 인간 광고판네요. 그렇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예. 엿장수. 예, 엿장수. 뭘 갖고 오면 엿을 줬던 거예요? 고무신, 뭐 떨어진 고무신, 철제 뭐 이런 건 있잖아요. 난로 네. 되게 추억이 많은 곳이죠 저기도 저기 난로에다가 냄비 있는데 저기 예 도시락을 갖다 얹어놓고 데워 먹었죠. 아 저는 이 세대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 6, 70년대로 저렇게 했는 거예요. 아 철제 도시락을 네. 이렇게 데워서 점심시간 그렇죠. 되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기도 권력이 권력의 체계가 아 네 체계가 있군요. 다음에 조금 센 애들 밑에 따뜻하게 뭐 하나면 누른게 눌러버리니까 한 두 번째 정도가 제일 권력이 센 사람이 차지를 한대요. 그리고 맨 위에는 진짜 약한 애들 그렇게 하는데 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여기가 옛날에 당나라 때 당태종이 양귀비와의 사랑을 연리지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는 돌배나무와 너티나무가 사랑을 하고 있는 연리지 연리목입니다. 그렇군요. 예. 연리목은 들어본 것 같은데 연리지와 연리목이 같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연리목은 줄기가 붙어 있으면은 네. 연리목이고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연리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줄기가 붙고 그다음에, 가지도 이렇게 붙어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종의 한 번 붙고 또 두 번 붙었겠죠. 아, 그래서 사랑나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 사랑나무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은 또 연리목과 연리지 가 동시에 이렇게 되는 게 또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흔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나무군요. 예, 특별한 나무. 100년이 넘었는데 이 나무가 100년이 넘어도 둘 사랑을 하니까 원래 돌배나무가 돌배를 엄청 달았어요. 아. 100년이 넘어도 사랑을 하면은 돌배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렇죠. 봅니다. 예, 사랑을 하면 우리도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원지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예, 소원을 써서 이제 달아놓으면은 정월 대보름에 다 걷어가서 소제를 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도록 그래서 뭐 그 불을 사지 그런 걸 이제 소제한다고 네네네네. 얘기하죠. 아 이게 다 소원집에다. 예, 그렇죠. 예.
우물이 있어요. 네. 이 동네의 우물이 옛날부터 이 동네 사람들이 길러 먹고 살았던 이 우물인데 마비정의 우물정자 정장. 네, 그 바로 마비정의 그 우물이군요. 맞습니다. 예, 우물도 굉장히 깊고 네. 이 물맛이 참 좋다고 해요. 아. 그래서 말을 먹였더니 말이 살이 찢겠죠. 아. 마부도 이제 물을 먹고 싶군요. 그래서 물이 달고 맛있어서 마비정이라는 정자에 우물정자도 같이 포함시켰겠죠. 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정말. 그렇겠습니다. 예. 네, 요렇게 지나가죠. 이것도 이번에 다시 그린. 네, 새로운 덧칠하고 새로 이제 약간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렸죠. 좀 되게 보조처럼. 네네네. 저 양 옆에 있는 나무도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옻나무입니다. 이게 옻나무예요? 70년 된 옻나무인데요. 보통 옻나무는 우리 그 한약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어른 키 정도 되면 다 잘라버리죠. 아. 뭐 우리 오딱도 잘 해먹고 하잖아, 그죠?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동네 사람들이 인분을 여기다 갖다 버렸대요. 그래서 그 자양분을 먹고 커서 키가 잘 자랐고 네. 또 뭐 냄새 나는데 잘라 먹겠어요? 굳이 안 잘라 먹겠죠. 그래서 보존이 될 수 있었군요. 그래서 이게 이 마을을 지키는 나무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비정 벽화 마을을 상징하는 그런 옻나무들이 됐네요. 그렇죠. 유명한 나무가 됐죠.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팟이 네. 이 마비정 벽화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이 되는 건가요? 전망대입니다. 이게가. 예. 저는 항상 이게 오면은 외갓집에 온 기분이에요. 네. 그 외갓집, 예, 외갓집 가면은 뭐든지 다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외갓집에 다시 왔다 생각하고 자주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달성군 화원읍 볼리리에 있는 남평문시 볼리세 거지 남평문시 집성촌이며 민속마을로 1995년 5월 12일 대구광역시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남평문시 볼리 새거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선생님, 남평문시 네. 볼리 새거지, 이능마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남평문시 볼리 새거지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능마을이라고도 하는데 그 남평문시 볼리 새거지는 이름 그대로 본관이 남평인 문씨들이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동네이고 네. 그리고 인흥마을은 옛날에 여기가 인흥사지라는 절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인흥사가 이제 임진왜란 때 불타가지고 없어지면서 이제 문익점 선생 후손들이 여기 들어와서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저희 뒤에 어떤 분이 계세요. 이분은 네네. 누구신가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아래 보시면 문익점 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분은 지금 여기 현재 뒤에 살고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남평문시의 그 중시조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문익점 선생 18대 손이 여기 와서 처음으로 틀을 잡고 여기서 이제 살고 있었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문익점 네. 선생님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목화솜 가지고 오셨다는 그분 네. 맞으신가요? 네네, 맞아요. 네.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 고려시대 때 문익점 선생님이 중국으로 이제 사신으로 원나라에 가셔가지고 목화실을 당시에 원나라에서는 목화실을 외부로 반출이 안 됐대요. 그래서
목화씨를 부통에 네. 넣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제 목화 재배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 의복 문화에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이 다 목화 밭인가요? 아, 네 맞아요. 뒤에가 지금 다 목화고 지금 관상용으로 지금 심었거든요. 네. 지금 몇 년째 됐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2018년 도에 예, 심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따로 수확은 하지는 안 하고 관상용으로 계속 둡니다. 저희도 네. 한번 둘러볼까요? 네. 네. 가시죠.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한번 만져보시면 됩니다. 예. 정말 하얀 눈꽃송이가 내린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이게 이제 여름에 뽑힐 때도 되게 예쁘거든요. 네. 흰색하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는데 아. 예,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많은 예, 추억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선생님 이게 목화솜인가요? 아, 네 맞아요. 지금 목화솜이에요. 아 정말 이게 혹신복신한데 네, 맞아요. 안에 보면 씨도 있고요. 예, 씨도 있어요. 네. 예, 예. 예, 다들 아시다시피 문익점 선생이 이제 원낙 그 고려 시대 때 중국에 네. 가서 가지고 이렇게 목화씨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네.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 목화는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씨를 뽑아서 이제 옷을 만들고 하는 그 정도 목화는 아니었었대요. 아, 네네, 양이 적은 조금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씨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재배 성공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복 문화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죠. 그렇군요. 예. 목화밭 둘러보니까 정말 하얀 눈송이들이 네, 막 네. 내려앉은 것 같아요. 예, 너무 맞아요. 예쁜데. 어, 직접 만져보는 거 저 처음이에요. 아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신기하다. 되게 네, 많이 좋아하세요. 오시면 옛 추억이 많이 떠올라가지고. 남평문씨가 들어오기 전에 인흥사라는 아주 큰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 보면 아마 통일신라 후기 때부터 이 사찰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흥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유사 저자 누구시죠? 일연스님. 아, 네네, 네. 맞아요. 일연스님이 여기 인흥사에서 11년 아. 동안 계시면서 삼국유사 역대 연표를 여기서 완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찰이고, 이 사찰이 아마 임진왜란 때 이제 불타서 다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1830년도경에 이제 그 문익점 선생 후손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네, 네. 원래는 인흥사라는 절이었고 네네. 이제 여기 석탑을 보시면 네. 원래는 석탑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한 개 보존이 잘 된 거는 3층까지 다 있는 이 석탑은 이제 경대 야외 박물관에 가 있고 네. 지금 이 석탑은 지금 보시면 한 층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인흥사가 있었다라는 네네. 증거가 되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마을에 많이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다른 전통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이 되게 불규칙적으로 놓여져 있고 그리고 길들이 오불꼬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마을에 이제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여기 길이 굉장히 반듯하게 되어 있고 그 위에서 보시면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집이 다 딱딱 놓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마을을 지을 때부터 이렇게 계획된 그런 마을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낙동강 바람 막는 역할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기여서 이렇게 조금 높게 다른 전통 마을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담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저 키보다도 훨씬 높죠. 네네네 높겠죠. 맞아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옵니다. 일주일에 네. 한 번은 여기 이제 간단식. 네네. 여기가 선생님 어디죠? 네, 여기가 지금 광가당이라는 곳인데 남평문 씨가 여기 마을에 오면서 네. 이 자리에 용모제라는 제시를 제일 먼저 지었어요.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집채가 보일 것 같은데 담이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와 있어요. 이 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네, 이 담이 지금 헛담이라고 하는데 헛하면 우리가 뭐 아무 소용 없다, 필요 없다잖아요. 근데 사실 이름만 그렇지 여러 가지 그 쓸모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쪽 생활을 그 보호를 해주고 또 이제 공기 차단이라든가 겨울에 바람막이 역할. 그래서 이름은 헛담이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꽃 한 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꽃담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굉장히 이쁘죠. 네. 어떤 방거당이라는데 지금 남평문 씨가 제일 먼저 들어오면서 이 자리에 용호제라는 초가 제시를 제일 먼저 제일 지었어요. 먼저 지은 네네, 제일 먼저 네. 지었고 이제 1910년도에 그 초가집을 허물고 이제 이렇게 기와로 기와집으로 지었는데 이름을 광거당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마을에서는 이 집이 지금 가장 오래됐어요. 1910년도에. 그래서 제가 인수문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옛날에 인수문고에 있는 책들이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 문중에서 왜 이렇게 책을 많이 구매를 했냐면 뭐죠? 애들이 가서 이제 다 일제식 교육을 받고 우리 문자라든가 문화, 글 이런 건 아예 못 배우게 하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문중에서는 이제 책을 많이 구매를 해서 여기서 자제분들을 교육을 하고 예, 거기에 보내면 이제 우리 사손들이 다 일본 사람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서 자제분들 교육을 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씨체 때문에 많이들 못 알아보시는데 연못지자예요. 네. 그래서 연못이 있는 곳, 오래된 돌하고 이끼 예, 연못이 있는 집이라는 집. 뜻이에요. 저 글씨체가 추사 김정희 선생 글씨체를 집자를 한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서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러 오십니다. 예. 현판을 보러 오십니다. 네네, 저 현판 때문에. 이제 수백당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곳은 조금 뭔가 조금 더 화려한 목조건물 같은 느낌인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광거당이라는 건물을 봤죠. 네. 네, 광거당을 이제 1910년도에 수봉 문영박 선생님이 아버님의 유지를 받아서 이제 광거당을 지었어요. 근데 네. 지금 이 수백당은 이제 수봉 문영박 선생이 이제 자제분이 다섯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 다섯 명이 아버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 수백당이라는 건물을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공간에서는 어떤 것들 하던 곳인가요? 거주 네. 공간인가요? 네, 여기가 이제 수백당이 이제 문영박 선생 호가 또 수백이거든요. 수백당이라 해서 네, 수백당이고 그래 그분의 이제 품성하고 이제 그분의 학식을 기리기 위해서 수봉 문영박 선생님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그분을 네네. 기리냐고 좀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하시죠? 알려주세요. 네네. 그리고 제가 여기가 인수문고라고 있다고 했었죠. 네네네. 여기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지금 안쪽에 저 건물이 인수문고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제분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샀다고 했죠. 근데 그 책 중에는 우리나라 책뿐만 아니라 중국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창강 김태경 선생님이 또 수봉 문영박 선생하고 연이 있어서 그분이 중국에서 책을 많이 구매를 샀는데 도와줬어요. 네. 자, 그러면 왜 중국 책을 샀는지 궁금하시죠? 그럴까요? 예, 자제분들 교육을 하면 우리나라 책만 있어도 될 텐데 네. 왜 중국 책도 많이 샀을까요? 예. 네. 그래서 그 당시 시에 이제 상해에 우리나라 임시 정부가 있었죠. 네. 왜냐하면 우리 독립운동을 하셔야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을 많이 하고 네. 상해에도 우리 임시 정부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상해에 있는 임시 정부에 이제 독립 자금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 이걸 그냥 바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책을 구매하는 명목하에서 이제 책이 예를 들면 뭐 100원이면 그 배로 보내서 반은 책을 사고 반은 이제 독립운동에 운동 자금으로 네, 이렇게 네, 쓸 수 지원하셨다고 있도록. 보시면 됩니다. 아, 애국심까지 예, 예. 엿볼 수 있는 네, 그런 네, 맞아요. 그래서 얘기네요.
그 수봉 문영박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제 그분한테 추조문이라고 보낸 게 있어요. 네. 그 추조문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조문을 보낸 거고, 그리고 또 한 게 이제 특발문이라고 보낸 게 있어요. 네. 그 특발문은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현재 임시정부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도와줘서,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아, 독립운동에 이제 도움을 네네네. 주셨다. 네네네. 이런 걸 네네네.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네네네. 되겠네요. 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보냈는데, 그걸 창원에 있는 분한테, 이교재라는 분한테, 그분도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전달을 하시려고 했는데 바로 전달이 안 되고 그분도 옥사당하셨어요. 아. 예, 옥사하시고 이제 1960년도에 그분 후손들이 이제 집을 고치면서 천장에서 보자기가 한 게 떨어졌어요. 아, 숨겨둔 보자기가. 네네네네. 그래서 그 보자기를 이제 펼쳐서 보니까 이제 화원, 달성군 화원에 있는 남평 문시에 보내는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보내는 추조문하고 특발문이 들어있다고. 그렇군요. 예, 알게 됐습니다. 일제시대 이제 자제들의 교육을 네네.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선비들을 위해서 열린 공간으로 또 도서관처럼 네네. 사용을 하셨고 네네네, 독립운동까지 맞아요. 네네, 맞아요. 지원을 예, 해주셨군요. 예. 네네, 맞아요. 그런 업적을 갖고 계시군요. 달성의 명소와 함께 도심 속 자연의 여유를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달성을 거닐며 몸도 마음도 힐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